내가 보기엔 12연기가 조금 어려운가 본데,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공부할 것이 5원인데, 두 개가 연달아 어려워 버리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내가 좀 쉬운 쪽으로 조금 두 번째 강의는 좀 쉬운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질문 아까 12연기에 대해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유식에서는 두 생으로 해가지고 그 무명과 행을 현재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기불교하고 설일체이부는 과거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생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오랜 생으로 살아오면서 쌓아진 그런 그 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업을 얘기하고, 그러면 현재에, 쌓는 그 어리석음과, 그러면 그 업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현생에서 쌓는 무명과 그 다음에 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치와 유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삼세 양중인과로 그렇게 나눌 때 요거는 그 테라바다하고 설일체부 양쪽에서 동의 같이 공감을 하는데 무명에서 행까지는 과거생 그 다음에 3번부터 10번까지 이그 욕계 새계 무새계가 형성되기까지는 현생으로 보고 태어나는 것을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을 내생 그렇고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 무명과 행을 과거의 인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발생한 식명색 유기 촉수에 요건 현생에 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현생에서 취착심과 그 다음에 유 삼유에 대한 그런 이제 취착심이 생기는 것은 그건 현생의 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생과 노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발생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일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무명에서 노사까지를 찰나에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찰나연기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출생학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삼생으로 얘기해야 조금 편한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찰나연기, 그 다음에 분이연기, 그리고 삼세양중인과,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각파마다 해석이 각각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이제 다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유를 주석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색유. 색유라고 하는 것은 색계 무색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욕유로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유가 있는데, 정신적인 유는 뭐냐면은 욕계에 대한 애착이 발생하는 거, 색계에 대한 애착이 발생하는 거, 무색계에 대한 애착이 발생하는 것, 이 세 가지 애착을 욕유라고 하고, 그 애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욕유와 색유 둘로 다시 또 나눠져요. 유가 하나는 정신적인 것, 또 하나는 이제 물질적인 상태, 이제 그렇게 나눠지죠. 결국은 욕이라는 것 속에 뭐 그런 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죠. 그 욕구라는 것에 어떤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행위 들어가기도 하죠. 그 욕구를 통해서.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아, 그러면은 일단 내가 과거에는 한 주제를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1학년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의식하는 안에서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고 그렇게 가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일단 멸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좀 가볍고 쉬운 거, 건전한 마음으로 팔 정도 접근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이 바로 고와 그 다음에 이제 팔 정도, 아주 대표적인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왜 꼭 팔이어야만 되는가? 이 팔정도를 통해서 뭘 다스리겠다는 것인가? 일광스님, 팔정도를 통해서 무엇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번뇌를 다스리겠다. 왜 팔정도를 통해서 고가 다스려질까요? 팔정도가 그럼 뭐예요? 그 숫자는 됐는데, 그 팔정도가 과연 뭘, 어떻게 다스리자는 거예요? 팔정도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일반 그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신도들에게 팔정도 조금 뭐라고 할까 애매하거든. 와서 딱 닿지가 않아. 자, 그래서 팔정도를 통해서 뭐를 다스리는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아주 바로 직접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수월스님, 팔정도를 통해서 무엇을 다스리는 거예요? 고는 결과예요. 무엇을 다스려서 고가 해결되는 거야. 고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수행할 때는 뭔가를 다른 것을 다스려서 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뭘 다스려야 돼? 집착을, 응? 무명과 집착을 다스려. 무명과 집장. 집착. 무명. 무엇이 무명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자, 이렇게 나가면 무명과 집착. 그러면은 비불자들이나 아니면은 초보자들에게는 무명식이라 이제 팔 정도는 굉장히 쉽게 얘기됐는데 갑자기 아주 어려운 쪽으로 이제 딱 빠져서 이제 이게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훈수님은 어떻게 아주 쉽게 딱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할 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옳지. 마음을 다스려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근데 팔정도에 하고 마음하고 직결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 마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마음에 지정의 세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정견과 정사로서 지적인 지적인 지성적인 마음을 다스리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을 통해서 마음의 의지적인 측면을 다스리고 정념 정정을 통해서 마음의 그런 감성적인 측면을 다스린다. 감성을 정화한다. 이렇게 해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번뇌와 그 다음에 의지적인 번뇌, 감성적인 번뇌를 다스려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한다. 자,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때요, 준점수님? 템플에서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할까요? 그래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린다라는 말에 걸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예문이 들어가야 돼. 무엇이 지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무엇이 감성을 다스리고 무엇이 의지를 다스리는 것인가. 그래서 의지는 실천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은 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적인 측면은 그것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해하고 연결이 되고 의지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은 뭐하고 연결돼요? 정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불교적인 교리로 말한다면은 개정해 사막을 팔정도를 통해서 닦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적인 말로서 팔정도를 통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스님이 봉정사에서 승가대까지 운전해서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봉정사에서 승가대까지 운전해서 간다고 했을 때 지성적인 측면은 뭐가 돼요? 스님이 길을 알거나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지성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지도라고 하지. 지도가 잘 장착돼 있거나 아니면은 길을 잘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지금 스님은 승가대를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길을 잘 못 알면 4시간 동안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저기 부산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나주, 목포로 갈 수가 있어요. 방향 설정을 잘 못하면.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은 노력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바로 정견과 정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앙굴리말라가 있어요. 앙굴리말라가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몇 개를 이렇게 모아서 이 스트링,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하죠? 99개로 알고 있어요? 999개로 알고 있어요? 북방에는 99개인데 저쪽에서는 909, 남방에서는 999개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990, 뭐, 너무 많다. 99개로 하자. 99명을 죽여서 엄지를 꿰고 나머지 100명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99명을 죽였을까요? 스승으로부터 100명을 채우면 해탈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그런 견해를 배웠어요. 자, 근데 스승은 뭐 때문에 100명을 죽이면 해탈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얘를 지옥에 떨어뜨리고 싶었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와이프를 건드린 거야. 근데 얘는 젊고 힘도 세고 그 다음에 잘생겼어. 그 다음에 스승은 나이가 들었어. 이 비교가 안 돼. 컴페티션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법으로 얘를 이제 안 좋은 곳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얘가 사모님을 범한 게 아니라 사모님이 범하려다가 들키게 생겼으니까 얘가 나를 범하려고 한다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의 눈밖에 나서 이렇게 저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만 해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삿된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명을 죽이려고 할 때, 99명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 그래서 노력만으로서 바른 그런 결과는 얻을 수 없고 바른 길을 가야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목표를 따라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인생관이 있어요. 두념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상의 행복을 얻는 길일까요? 바른 인생관.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바른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목표. 바르게, 바르게 저기를 해야 되죠. 수월 스님, 어떤 인생관을 가진 것이 바른 목표예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그러면은 그걸 따라서,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스님들이 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얘기만 나오는데 경전에 있는 얘기만으로는 현대인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을까요? 몇 가지 길 중에서 그 길 중에 어떤 것이 바른 길일까? 이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한 여섯 개의 길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응? 또 일례가 아니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광 스님.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여섯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가거나 저렇게 가거나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저기 하면은 천 명을 갖다 대도 1, 2, 3, 4, 5, 6으로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이 불교에서 이 여섯 가지 종류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했고 이 중에서 이거는 바르지 않은 길이고 이거는 바른 길이다 얘기했어요. 여섯 가지가 뭐예요? 최소한 한 가지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응? 옳지. 이 정도면은 뭐 60점 됐어. 오용락을 즐겨야겠다. 나의 목표. 오용락을 즐기자. 자, 그런데 오용락을 즐기되 어떻게 즐기냐면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즐기자.
최소의 노력으로. 이 최소의 노력이니까 여기에서 양심 같은 거 빼버리자. 양심 빼버리고. 그 다음에 타인의 괴로움 이런 거 생각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요 중생계의 사람들은 타인의 괴로움 생각하지 않고 양심 생각하지 않고 오용락을 그렇게 즐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용락을 즐길 수 있는 여러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서운을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어이구, 스님은 그쪽으로는 관찰이 대단하네. 자, 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삼학도. 자, 삼학도로 가는데,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도 급수가 있어. 그 다음에 도구가 있어. 도구가 각각 달라. 와, 모두 다 탐진치가 있는데, 그 중에 화를 자주 아주 세게, 네, 영어로는 핫템퍼, 숏템퍼라고 그래. 핫템퍼는 한번 화를 내면 막 천지가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숏템퍼라고 하는 것은 자주 내주는 거야. 이것을 그 중에 이런 것을 다 하면서 그걸 갖춘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 그 다음에 요거를 앞에 것을 다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탐심이 강해. 가장 강해. 그럼 어디로 가요? 옳지. 그 다음에 요거를 앞에 것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치심이 가장 강해. 어디로 가요? 축생. 옳지. 이렇게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에 가는 비결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비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물질주의로 많이 나가고 내생을 빚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용락은 당연히 즐겨야 돼. 오케이. 오용락은 즐겨야 돼. 그런데 생각 좀 해가면서 오용락을 즐기겠다. 뭐냐면은 최소한 도덕적으로 오용락을 즐기겠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양심을 지키면서 타인을 해야지 않으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서 오계와 십선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오용락에 대한 집착이 많아. 오용락은 막 즐기고 싶어. 그래서 오용락을 많이 즐기고 싶은데 그런데 최소한 오계와 십선을 지키면서 남을 그 다음에 타인을 해하지 않는 사람. 자, 어디로 갈까요? 인간계.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얹자. 뭐를 얹어요? 보시. 와. 그 다음에 지계를 조금 더 넓혀. 지계의 확장.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응? 천상. 천상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거는 어느 개냐면은 요거는 삼학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천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과보는 여기에서 뭐죠?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이 영원한 행복은 아니고 오용락을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오용락을 다 즐겨보니까 여기에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가족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좋은 남편이나 좋은 부인을 만나서, 그래서 시부모님 그 다음에 저쪽 잘 좋은 사람 만나서 어렸을 때 일찍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애들이 다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류대에 쑥쑥 들어가고 나더니 인류대에 나오자마자 좋은 회사에다가 삼성 어디 기업에 뭐로 그냥 발탁돼서 취직을 했는데 2년도 안 내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애가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걔들이 그냥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효순하고 순종스러워. 이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좋아요 나빠요? 차라리 불효자 자식이면 죽어도 고통스럽지만 좀 견딜만한데, 그렇게 효자의 자식이었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상태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까딱하면 부모 미치거나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이 인간 세계에 있어서, 이 유의의 세계에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무상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그 무상하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끝은 전부 다 죽음으로, 죽음의 괴로움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언제 이해하냐면은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빨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못 갖춘 사람은 이해를 못하냐면은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에서 서산 사명대사나 뭐 이런 경우에 보면 아주 불우한 상태에서도 깨닫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드물고, 부처님은 본래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무상함을 느끼는, 그러니 이제 특징이 좀 이제 강하죠. 우리 불교는 이제 예수는 이제 못 갖춰서 괴로움을 이제 더 많이 저기 한다면, 이제 부처님은 이제 갖췄기 때문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제 그래서 인간이나 천상의 그런 업을 짓는 사람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무엇으로 가게 돼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세계, 부모 형제 자식 그거 다 잘라봤자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내 기운 빠져가지고 해봤자, 나중에 늙어봤자 애들이 와서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명절돼도 지들 놀러가기 바쁘고, 나중에 죽을 때 70부터 100살까지 애들 원망이 나면서 살고, 그거 다 헛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 하나 편하게 다스린다. 그래서 마음에, 몸과 마음의 즐거움을 갖추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선정의 즐거움을 그렇게 그렇게 애써봐도 내 몸 어디 무릎 닳고 어디 아프면은 죽는 날까지 계속 아파가지고 그렇게 사느니, 그냥 그 몸을 잘, 기운을 잘 다스려가지고 몸과 마음이 늘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색계 선정의 그런 즐거움에 그렇게. 그런데 이 몸이 있으면 몸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 그래서 몸 없는 세계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색계의 즐거움. 여기는 정신만 있고 수상행식만 있고 색이 없어요. 색계, 무색계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고, 색계, 무색계에서 천상의 복을 다 받은 다음에는 자기 아까 그 식 가운데서 안 좋은 놈만 남아가지고 바로 지옥행으로 떨어진 그런 인과가 있기 때문에 색계가 무엇이고 무색계고 간에 다 싫고 이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내가 마음이 편해져 보니까 고통 속에서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아, 조금 내가 힘닿는 대로 도와주고, 그렇게 가고 싶다. 뭐죠? 자, 사람들을 나눠보면 이 일곱 가지 중에 하나에 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자,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일곱 가지 길이에요. 일곱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정하는 것이 바른 서원이에요.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바른 생각이라고도 하죠. 산스크리트어는 쌍깔빠고 빨리어로는 쌍까빠때, 까빠는 생각이고 쌍깔빠는 determination, 의지, 그 다음에 서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둘 다 비슷한 거예요.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른 생각이에요?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바른 생각이에요. 뭘까요? 불해, 남을 해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오욕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민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과 그 다음에 오욕락과 짝하지 않는 생각과 연민심과 더불어 일으키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살면 어디로 가요? 여기 아라한의 행으로 수다원에서부터 아라한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가자의 세계에 있어서 바른 서원은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어디와 어디가 바른 서원이겠어요? 6번, 7번.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초기 불교에 의하면 6번, 7번만이 바른 서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부처님 당시보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좀 바겐세일을 좀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어디는 피해야 바른 서원이에요? 최소한 제가자, 제가자에게 있어서 무엇을 피해서 어디로 최소한 가야 돼요? 취해서 어디로 최소한 가야 돼요? 인간과 천상으로 가게 하는 거, 요게 이제 바른 서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부터는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른 서원이에요. 그래서 2번 이상은 전부 다 제가자에게는 바른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자에게 있어서 바른 서원과 출가자에게 있어서 바른 서원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자가 가지고 있는 정견과 출가자가 가지고 있는 정견이 그러므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자가 가지고 있는 정견과 출가자의 정견이 조금 질이 다른 거예요. 제가자의 정견이 뭘까요? 바른 직업과 정견.
제가자가 가지고 있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에 대한 믿음.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자의 정견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견은 크게 자 그러면 인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가자의 정견 가운데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그런 믿음, 그 중에서 법에 대한 그 믿음인데, 법에 대한 믿음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과에 대한 그 믿음이 뭐냐면은 과거의 업이 현재에 미치는 것과 현재의 행위가 미래에 미치는 것, 그거에 대한 그 믿음을 인과에 대한 믿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견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울력을 할 때, 남들 두 시간 할 때 한 시간을 하거나 안 하는 것이 그게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해롭습니다. 해롭다고? 이롭지. 안 하는 것이 이롭잖아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대중이 다섯 명 모였는데 돈을 다섯 명 중에 하나가 낼 수 있어. 그때 화장실 간다고 살짝 빠져가지고 돈을 안 내면 그것은 나에게 이익의 해로움이에요. 그래서 인과를 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현재만 생각하면 이로움과 해로움하고 그 인과까지 생각했을 때의 이로움과 해로움하고 결과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를 믿는 사람은 조금 지금 현재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그 과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이익만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천만 원짜리를 딱 수표를 봤어.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이 생겨요? 이거 있으면 차 하나 바꿔도 되고 뭐 불사하는데 도움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런 이제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죠. 요거 없으면은 막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은행에 나오는데 아기를 낳든 아기를 굉장히 아픈 아기를 업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아기를 추스르다가 지갑을 딱 떨어뜨렸어. 딱 보니까 5천만 원이야. 근데 보니까 아기가 막 우는 거 보니까 아기 그 병원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가질까? 그건 현찰이라서. 아니면은 이걸 갔다 쫓아가가지고 수고로운데. 나 지금 갈 길도 지금 막 굉장히 바쁜데. 수고로운데 쫓아가서 갖다 줘야 되는가? 이거는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죠. 근데 인과를 믿기 때문에 그걸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인과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1번의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 1번의 행위, 사막도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부터 잡아줄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런데 출가자에게 있어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출가자에게 있어서 정견은 아까 12연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참나도 없고 이 세상에 아름답다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아름답다는 믿음은 있어도 아름다운 것은 없다. 즐거웠다는 믿음은 있어도 즐거운 것은 없다. 라는 것을 그런 견해를 가지면 그러면은 정견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견해가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한 경지에 가야 이런 경지가 생기지 처음 공부하는 사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지의 의지에서 이런 견해를 가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 해는 수해가 아니고 무슨 해예요? 문해. 문해와 사해, 거기까지의 해예요.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의 해는 수해가 아니고 문해와 사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수해는 뭘까요? 수해는 팔정도 안에 들어와야 돼야 안 돼요? 들으면 안 되지. 수해는 팔정도, 그것은 과지, 과정이 아니잖아. 수행의 도가 아니잖아. 수행을 해서 얻은 결과, 과보지. 수행은 수행을 하는 길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 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 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와 과라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멸에 대한, 열반에 대한 열반직연, 해탈직연, 해탈직연, 이 멸이 바로 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팔정도는 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수혜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를 잘 알아두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개정해 사막이니까 해에 그 수혜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기는 도니까 수혜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데. 바꿀 숫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오해가. 그걸 떠나서 그냥 그 결과도 아무 생각 없이 이 팔정도의 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저기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있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욕계에서. 욕계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없고 즐길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내비게이션과 같은데 견해를 가지고 있는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 선방에 앉아서 이 기혈이 잘 통하는 그런 선정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 어떤 것 견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일곱 가지 길 중에서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견해를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출가할 때 이 무상고 무정무화가 부처님 당시에는 다 몸으로 절절하게 느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부처님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예요?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무상이 철저히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정견을 잡는 거예요. 정견을.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있는가? 이 세상에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에 대해서
이 상락아정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지금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관건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시작이라서 여기가 정리가 안 되면 자기 의식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그러면 안 되느니라, 그런 목표를 가지면 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그렇지, 그런 측으로 내가 그런 그 모양을 그런 형식을 지어야지, 그렇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는걸, 그러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자기 잠재의식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일본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상고 부정무아가 그 실체인지를 그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무상고 부정무아를 무엇을 관찰해서 어떻게 깨달을까요? 무엇을 관찰해야? 힌트 하나 줄게요.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 그래서 아따는 몸과 마음이고 담마는 수와 법이에요. 신수심법을 관해야 무상고 부정무아를 알게 되는 거니까, 사념처를 관해야 사념처의 무상고 부정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견을 성취하려면 사념처를 기본적으로 터득을 해야만 돼요. 언제까지? 무상고 부정무아를 자기가 터득할 때까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념처 하면 무슨 교리 같지만 실제로 이제 저기 하면은 나의 몸과 그 다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느낌을 계속해서 하루에 움직일 때도 그 다음에 하루에 좌선할 때도 계속 그것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하면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속 그것을 관찰하는 것을 주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신수신법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는 내가 와닿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정견이 확립되었고 정견이 확립되면 그러면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최소한 어디 우회로 가겠어요? 최소한 3번에서 7번 사이에 놀게 돼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됐으면 6번과 7번의 길을 금생에 획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신수시법이 무상고 부정무아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해서 신수시법은 뭐예요? 나와 이 세상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면 그러면은 6번과 7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발생할 수 있어요. 스님, 신수신법이나 나와 이 세상이 무상하고 고이고 부정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고 중답게 잘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해줘야 돼요? 안 돼! 라고 엄하게 하는 것으로서 해결되는 시제는 지났어요. 어떻게든 그런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답변은 뭘까요? 신수신법이 무상고 부정부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거 알고 출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출가하고 난 다음에 잘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중답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상담하면. 아니, 살 수 있다고만 그냥 마음 편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제시를 해줘야지. 아이고. 누가? 일광스님은?
잘 모르겠어요. 무상고 부정마를 만약에 잘 안 되고 이미 승려 생활을 했다면 그러면 이거는 지키고 살아라. 오용락을 즐기되 도덕적으로 양심은 그다음에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소한 오용락을 즐거라.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만약에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어. 여기서는 더 이상 양보를 내가 경율론을 초기불교에서 밀교까지 다 쳐다봐도 여기에서 더 이상 마지노선은 없어요. 자,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거, 그런 즉 정견에 의해서 정사가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에 맞춰서 쉽게 얘기했는데 본격적으로 쓴 것은 여기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교재 있죠.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 거기에 8정도의 시작에서 정견편이 있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썼으니까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읽어보고 오죠. 그래서 우리 주제를 딱 얘기하면은 거기를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오도록 하면 돼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수행자는 사는데 무상고 무학을 제안하면서 가려고 빨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중간에 이제 의식에서 수행자들이 언론에 비춰진다든지 다시 한번 그 뭐라고? 언론에 비춰진. 언론에 비춰진 이제 같은 수행자들이 보면 이제 조용락이 같은 상나가지고 방향을 틀고 그렇게 자기들은 이제 권력욕이라든지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어떤 유출욕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르면서 이제 그게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볼 때는 이제 안으로 자기 마음들을 그렇게 좀 다시 정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뭐 해주신 말씀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그런 분? 해줄 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몰라. 알아차림이 부족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위를 일으키는 의도가 있어. 그래서 입화산하의 16단계가 있는데 16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행위를 하는 데에다가 이름을 붙여. 움직임, 발을 들음, 발을 타음, 왼쪽으로 봄, 화장실을 가려고 함, 화장실을 가고 있음. 나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그 why, 왜,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그런 이제 수련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그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내가 그런 안 좋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건 잠재의식의 의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영리해서 자기의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의도를 안 보려고 교묘하게 닫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남의 잘못은 다 보여도 자기 잘못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매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파사나의 2단계 정도까지 되어야 자기 자신의 정체와 실체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과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워도 그걸 알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인과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사막도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정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정체가 사막도하고 비슷하면은 어떻게 애를 써서라도 그것으로 벗어나려고 하잖아. 근데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즐기고 살으면 그걸로 좋은 거죠. 그것까지만. 그래서 인가를 믿지 않는 승려가 가는 곳은 아주 쉽게 사막도 중에 하나의 문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다른 종교가 인과가 있어요. 불교적인 인과는 아니라도 인과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과, 거기도 우리 불교 못지 않아요. 거기에서도 그 신약성서에서 보면은 내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씨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없지만서도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악도에,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상에 가려면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 정도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제자가 수다니빠따에 질문을 해. 불교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해탈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다니빠따에서 대답하시기를, 만약 그가 탐진치를 절멸하였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탐진치를 절멸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줬지만, 사람이 안 닦으면 그만이라. 다른 종교에서 탐진치를 절멸하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애를 써서 그런 경지가 되면 또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건 이제 그 후대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종교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불교처럼 그렇게 단계적으로 잘 시설된 종교는 없다고 봐도, 인도의 육파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양의 종교라든지 다른 그 중국의 종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불교처럼 잘 시설된 그런 종교는 없죠. 그런데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경전 보지 말라 하면은 그걸로 끝이라. 경전 안 보고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경전을 보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없어요. 그거는 불교의 장점을 다 떼버리고 그 적군에게 맨손으로 달려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부처님 가르침을 성문 제자들처럼 듣지 않고도 이렇게 자연의 어떤 그런 연기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벽지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각 벽지불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주석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전생에는 경전을 잘 배웠는데 금생에는 불교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벽지불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러나 전생에 닦았던 습관을 자기 혼자서 되새김질하면서 이제 딱 깨달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아니지. 그러니까 주어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유의의 세계, 형성된 세계, 무상한 세계를 상락아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도된 착각, 잘못된 견해이고, 그거는 열반의 세계가 상락아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서 그 말하고는 전혀 대치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열반의 세계가 아니고 이 윤회의 세계가 무상고 부정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스님은? 질문할 게 있어요? 저희 그냥, 그런 공동 질문인데요. 삼법인을 말할 때, 저희 배우들하고 재행되고, 그 최고 무화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행자 때부터 불교 인문서에 보면, 열반 적정이 꼭 들어가요. 그건 이제 설치의부. 그 차이는 뭔지 좀, 왜 열반 적정이 들어가서? 이 세 개는 유의법은 그런 것이고, 그럼 무의법은 뭐냐? 그럼 열반 적정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인 결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건데,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의 세계를 정의를 내리는 것을 삼가해요. 열반은. 왜냐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돼봐야 알기 때문에 열반을 무엇이 아니다. 이 유의법에 안 좋은 것들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얘기가 가능하지만 그 경지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세계는 이것이다 하면 그러면은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잘못된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그것을 굉장히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간 내서부터 그 중간이 중론이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론 27장에 전부 다 열반에 대한 정의거든요. 열반에 대한 정의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세월이 좀 지나니까 열반을 너무 생각하지 않으니 열반을 남이 나라 일처럼 생각하고 너무 낮은 단계에서 그냥 푹 퍼져 있는 것을 딱 조사스님이 보고 다시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출가해가지고 그런 데다 안주해 있지 말으라라고 하나의 이제 표시를 내준 거죠. 그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써야 솔깃해질까라고 하는 거의 그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능가경에 참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능가경에서 자체 해석에 들어가요. 이거는 외도가 말하는 참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없다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단멸의 견해를 가질까 우려해서 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은 대승은 방편의 등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쓰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거기에도 이제 무화가 되는 거죠. 중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온 개고안이에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